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생물학에 대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포유류의 종마다 시각 뇌신경망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포유류 종마다 시각 뇌신경망이 다르다는 거, 구조가 다르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그 원인까지 나와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되겠죠.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백세범 교수 연구팀이 포유류 종들의 시각 피질에서 서로 다른 뇌신경망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를 밝혔습니다. 야, 시각 피질이라고 해서 여러분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이제 그 뇌 부위들을 얘기하겠죠. 피질 부위. 예. 야, 보통 여러분 시각 피질은 보통 후두엽 뇌의 뒤쪽에 있다고 여러분 알려져 있죠. 이번 연구 결과는 시스템 뇌신경과학 분야에서 수십 년간 설명되지 못했던 문제를 이론적 접근과 계산적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한 계산 뇌과학 연구의 성공적인 예시로 평가됩니다. 야, 그렇군요. 해당 연구는 셀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지금 뭐냐? 지금 여기 왼쪽에 고양이인가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시각 피질 이렇게 부위가 그렇죠? 이렇게 뭔가 무늬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죠? 쥐 같은 경우에는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그쵸? 좀 카오스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신기하다. 연구팀은 두뇌의 시각 피질과 망막에 분포하는 신경세포들 간의 정보 추출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포유류 종이 갖는 시각 피질의 기능적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망막에 분포하는 신경세포가 두뇌의 시각 피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근데 그것 간의 정보 추출 비율을 분석했대요. 연구팀은 서로 다른 크기의 망막과 시각피질 사이의 신경망 연결 모델을 시뮬레이션해서 두 정보처리 영역 사이에 대응되는 신경세포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구조의 기능성 뇌지도가 형성됨을 보이고, 이 결과가 실제 실험에서 관측되는 신경망 구조와 일치함을 그러니까 계산 모델을 해가지고, 그런,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해보고, 그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서 관측을 해봤던 그런 자료랑 비교를 하니까 일치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각 자극의 방향에 따라서, 시각 자극 방향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 세포라고 되어 있네요. 포유류의 시각 피질에서는, 시각 자극의 방향에 따라서 반응의 정도가 달라지는 성질인 방향 선택성을 갖는 세포들이 관측됩니다. 시각 자극의 방향 따라 반응의 정도가 달라지는 성질은 방향 선택성을 갖는 세포들이 관측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물체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그죠 방향 선택성 그런 세포들도 있고 그죠 수평 방향에 더 활성화되는 세포들도 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겠죠 대각선 방향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원형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원숭이 고양이 등의 종에서는 이 세포들의 선호 방향이 연속적 주기적 형태로 변하는 방향성 지도 구조를 형성하는 방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군체를 이루고 있네요. 그죠? 있는 방면에 생쥐 등의 설치류에서 마치 소금과 후추를 뿌려놓은 듯한 무작위에 가까운 형태로 분포해서 이를 소금 후추 구조라고 합니다. 너무 무작위적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특정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움직임을 인식하는 거 이런 거는 역시 포식동물인 고양이 같은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사냥을 그게 잘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각 피질이 근데 여러분 그거 뭐냐면 그 다음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능성 뇌신경망이 이렇게 종에 따라서 다른 구조를 갖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십 년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시각 피질이 크고 망막이 작을수록 연속적인 방향성 지도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서로 다른 크기의 망막과 시각 피질이 연결될 때 동일한 망막 신호를 샘플링하는 시각 피질 세포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고 가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봐.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크기의 망막, 크기, 망막의 크기의 어떤 그런 정도와 시각 피질 연결될 때,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1대1로 대응하는 거면, 그러면은 모든 포유류 종류에 그게 다 같겠죠? 예를 들어서 망막의 크기가 1이야. 시각 피질의 크기도 1이야. 그러면 1대1로 다 대응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망막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뇌 부위는 만약 시각 피질이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테고, 그죠? 망막은 작은데 뇌에 피질이 많이 연결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망막 시각 피질 신호의 샘플링 형태를 시뮬레이션해서 샘플링 비율에 따라서 시각 피질에서 형성되는 기능성 지도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팀은 다양한 종들에 대한 망막 및 시각 피질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시각 피질이 클수록 또 망막이 작을수록 연속적인 방향성 지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구나. 예.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 쥐에 가까운 그런 구조라면 여러분 요거는 그렇죠. 고양이에 가까운 구조, 그렇죠? 예. 야.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포유류 8종의 시각 피질 망막 크기 비율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정량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이 결과가 실험에서 관측된 것과 같이 방향성 지도 존재 여부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명확히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다른 종으로 진화가 이루어질 때 감각기관의 크기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물리적인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도 뇌신경망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와, 대단한 발견이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드릴까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각기관의 크기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망막의 크기가 이게 시각 피질 뇌에 있는 부분의 크기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 크기의 망막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여러 그 뇌의 어떤 표상이 되는 지도와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질은 망막은 요만한데 예를 들어서 뇌는 커. 인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죠? 인간 같은 경우. 인간은 망막은 다른 동물하고 비슷해도, 그쵸? 그건 훨씬 크잖아요, 뇌는. 그러니까, 시각 피질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복잡한 어떤 그러한, 여기 지도가, 그쵸? 지도를 형성을 해가지고, 여기 방향성 지도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쵸? 시각 인지 같은 거는 훨씬 발달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다 지극히 단순한 물리적 조건의 차이에서도 뇌신경망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학적 구조가 기존의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물리적 요소들의 차이에서 예측되거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신경망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감각기관의 크기 차이 그러한 차이 정도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지금 확인을 한 거죠. 대단하죠, 그쵸? 그래서 백세범 교수는 이미 오랫동안 알려졌으나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던 데이터들과 이론적인 모델을 결합해서 새로운 발견을 도출해냈다. 이건 의미 있는 연구네요, 그쵸? 그래서 전 재미있는 그쵸?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정보, 과학 정보도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